자,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긴 했는데, 정말로 잘 추가가 됐는지를 아직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객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또는 우리가 의도한 것과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구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numbers라고 하는 저 객체를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객체가 위치하고 있는 곳, 또이 객체의 레퍼런스 값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있는 이 객체를 프린트를 해보면 훨씬 더 보기 좋게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우리도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자, 자바에는 아시다시피 toString이라고 하는 이 약속되어 있는 메소드를 여러분이 구현을 하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 toString이란 메소드를 구현해서, 자, test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numbers를 실행했을 때, 자, 이렇게 test라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출력되는 이유는 바로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객체를 문자로 출력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이름의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구현을 하게 되면 예, 사람이 보기 편한 형태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numbers를 이렇게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하게 되면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이 좀 보기 좋게 출력되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출력할 데이터는 string str이라고 하는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변수의 값을 저는 return을 할 거예요. 그리고 return하기 전에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추가한 값이 이렇게 있다면, 자, 앞에 있는 걸좀 지워버릴게요. 자, 10, 20, 30, 40이죠? 그러면, 자, 얘를 실행했을 때 대괄호 사이에 10, 20, 30, 40이 콤마로 구분돼서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포문을 이용해서 모든 리스트의 내용을 순회를 좀 해야겠죠? 자, i가 0부터 i의 값이 사이즈보다 작은 동안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포문이 도는데요. 그때에 자, 이 str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값을 추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엘리먼트 데이터에 i 값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string 이렇게 콤마 이렇게 처리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의 numbers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 numbers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10, 20, 30, 4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콤마로 구분자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뭐 코드를 이거를 자기 혼자 쓰는 코드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뒤에 콤마가 나와 있는 게 조금 걸립니다.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순회를 할 때는 콤마를 출력하지 않도록 조건문을 추가를 하는 걸로 이 코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i의 값이 size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동안에 작다면, 자, 이렇게 콤마를 붙여주고, 그렇지 않다면 콤마를 붙여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size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엘리먼트 데이터에 추가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의 개수죠. 그 개수보다 1 작은 숫자보다 i가 작다면 콤마를 붙인다. 라는 뜻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콤마를 붙이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쓱 넘어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10, 20, 30, 40이 나오고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콤마는 출력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추가, 이 오퍼레이션을 실행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10과 20 사이에 15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제가 잘 추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10과 15 사이에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add first 그리고 5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출력될지 한번 예상해 보시고 실행해 보면 5, 10, 15, 20, 30, 40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toString 메소드를 우리가 이 직접 구현하는 걸 통해서 이 현재 이 리스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그런 방법을 이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